몸품이 더 예쁜 것 같고, 좋아, 예쁘구나. 몸품이 가왔습니다. 엎둥이는 쥐한 마리 들고 난립니다. 저 새끼 쥐한 마리 물고 쫙 들어갔네. 아이고. 야, 엎둥이 저런 생쥐 한 마리 들고 생 난리네. 아까 내로 있었는데 내로 밥좀 먹고 갔나? 엎둥이 이거 생쥐 물고 저로 들어가서 그걸 먹을래나 어떡할래나 저는. 은큼이도 왔습니다. 꼬부리도 다녀갔나 어디 밥들 좀 먹어. 아이고 저에서 난리네. 생쥐 들고. 저 물고 다니는 거 같잖아. 또 물고 왔어. 다큰 놈이 이제 우리랑 그거에 관심을 보여 생쥐 하나 갖고. 생쇼를 합니다. 아유 저 그게 저놈 저 아유 두려워라 준다 싶다고 아주 노는 건 귀여운데 저 우리도 관심을 보이나? 쥐 갖고 노는 거야? 꽃님아, 아, 거기서 나왔어? 집에서? 아유, 잘 잤어? 이리 와. 꽃님이 춥지? 밥 줄게, 이리 와라. 아이고, 제인이도. 애기들은 자고? 그랬구나. 밥이 어디 보자. 어유, 싹 먹었네. 많이들 먹었구나. 알았어. 알았어. 줄게.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. 아유, 새끼가 금방 보이네. 나와서. 저기 꽃, 까만 놈, 노란 놈, 다 보이죠? 아이고, 귀여워라. 꼼틀꼼틀하는 거 보이죠? 아가들이 있습니다. 아유, 저기 봐요. 저기도 있고. 아, 여기 왔네.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네. 나와서 자기 엄마 있는 이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 귀여워라. 좀 있으면 이제 내한테도 이제 자연스럽게 오겠는데요.
저기 한놈 오네. 노란 놈한 놈. 옳지, 저기 보이네, 치즈. 아이고. 아이고, 섬세기 하나가 나오네. 나왔어, 냄새 맡고. 응? 엄마 먹는 거 먹고 싶어서 나왔어. 저 자식이. 삼색입니다. 저놈이 빨리 이웃이 갈것 같은데, 지금. 아이고, 귀여워라. 살았네. 아까 치즈도 보이고, 고등어도 보였는데. 그쪽에서 닭가슴살을 먹다 지꾸러기 떨어뜨린 거 지금 그거 주워 먹고 있습니다. 먹겠다고 나와 있습니다. 아유, 웃겨. 너구리 같이 생겼어, 쟤는. 너 이름 너구리로 지으면 좀 그렇겠지? 좀 생각해 볼게. 아이고, 예뻐라. 나나랑 나나 친구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아유,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비닐하우스 이 안에서 사니까 다행입니다. 작년에는 여기 한 20마리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증송아를 6마리 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한놈두놈 사라지더니 나나만 남았었는데 지금 저 고등어 한 마리가 다시 왔어요. 두놈다 충성한 놈입니다. 잘 먹네, 둘이. 너 어디 갔다 오냐? 응? 산에 갔다 오는 거야? 가자, 집에. 응, 얼른 와. 집에 가자. 어휴, 그 언덕에 올라갔었어? 어휴, 가자. 어, 그랬어? 아유, 저기 누구야, 저거? 어? 아유, 야, 너. 소심이 거기 있었냐? 아이고, 착해, 소심이.
어휴, 그랬어? 응? 장기 자랑하는 거야? 아유, 우리 소심이. 900이 밥 주고. 900이지 괜찮죠? 이렇게 해놓으니까, 비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람 안 들어가고, 여기에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리 와. 소심이 너 저쪽 가서 밥 줄게. 이리 와. 아유. 아이, 뭘 그렇게 생난리를 쳐? 길 막고 죽어 가라는 거야? 아니, 길을 막으면 어떡해, 소심이. 알았어. 이리 와. 소심히 많이 먹어라. 응, 다 먹어, 그거. 알았지? 어이, 착하다, 우리 소심이. 너왜 여기 와 있어, 겁쟁이? 그래, 도망가. 얼른 가. 그래. 자, 가. 올라와 옳지. 있구나. 제가 너밥 먹으러 왔었어? 온갖 놈다 오네, 이제. 겁쟁이까지 여기 오네. 어? 저놈도 만만치 않아. 이름만 겁쟁이지, 구배가. 알았지?